사모님과의 만남이라는 말씀해 주셨지만 그리고 또 현수와의 케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또 또래 배우로 그리고 시즌 1부터 함께 하셨는데 현장에서 호흡은 어땠나요? 우선 현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성숙해지고 개인적으로 정말 업그레이드된 매력으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실제 현장에서 성남 배우한테 너의 동분자에 어떤 사연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. 되게 순수하고 맑았던 그 눈망울에서 슬픔이 저는 느껴졌던 적이 있어서 그게 약간 친구로서는 좀 안쓰럽기도 하지만 동료로서는 저 멋있었는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청자분들께도 잘 다가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은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즌1 때 은혁과 은유의 관계성에 있어서 너무 감정들이 잘 쌓여져 있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시즌2 촬영을 하면서도 은혁의 빈자리가 정말 많이 느껴져가지고 되게 시즌3에서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잘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은혁과 워낙 잘 쌓아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모두가 성장을 했네요. 네. 한인의 공동체의 사연이. 소방 배우가 기뻐하고 있을 것 같아요. 네. 전대미문의 괴물한 사태가 지금 이곳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박수를 받으며 포기할 순 없잖아.